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의 우리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2025학년도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자, 9월 모평에 대한 지구과학원 총평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수능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더 긴장될 것이고, 그리고 더 초조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이제 9월 모평이 끝났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9월 모평의 모의고사가 꽤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풍마이들이 조금 더 지금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더 초조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들아 걱정이 되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행동하면 돼요. 그냥 앉아서 걱정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바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행동해야 되는지, 장풍이가 이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무엇을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을 딱 보고 나서 장풍이가 얘들아, 15번 문제부터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웠어. 그래서 장풍이는 이 난이도를 좀 상으로 잡았습니다. 우선은 뭐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뭐 7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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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문제, 7문제 정도. 이건 뭐큰 이변이 없는 한, 이변이 없는 한 단원별 문제 문항은, 문항수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요번 9월 모평에서 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가 16, 17, 18, 19, 20맨 뒷장에 다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이 오답률을 쫙 분석해보니 오답률이 얘들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70% 이상의 문제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재작년 2023학년도 수능에서 20번 문제가 오답률이 80%였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마다 그 어려움의 정도는 다르고 어려운 기준이 다르겠지만 장풍이가 봤을 때 요번에 이렇게 난이도가 상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찝찝한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의 문제를 풀어보는 데들아 기억 니은 너무나 잘 알겠어. 근데, 그 디귿보기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는데, 디귿에 대해서 생각을 펼쳐야 되고, 그리고 또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문제가 완성이 돼서, 아, 나이 문제 맞췄어라는 어떤 그 강한 자신감으로 다음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찝찝함에 누적이 되다 보니, 16번부터 20번까지가 오답률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더 높았을 것이고, 자, 또한, 사실 여기에 뭐 신유형이라던가, 뭐 새로운 자료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지금까지 기출 자료로 봤던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 예를 들어 20번 문제 같은 경우죠. 20번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 주기는 T1부터 T5였는데, 여기는 T1부터 T4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그 익숙한 자료가 아니라 비슷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틀어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줬다라는 것. 19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절대 연령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절대 연령에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1.8A, 1.6A 이렇게 조금은 다른 자료를 주면서, 우리가 익숙했던 자료라고 생각했지만 조금은 다르게 풀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더 놀랬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익숙한 자료고 우리가 많이 봤던 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 익숙함이 여러분들에게 더큰 혼란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얘들아, 한번! 이걸 분석해 볼게요. 자, 장풍이가 여기있는 20문제를 얘들아, 오늘 쭉 풀면서 풀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시간이 안 부족했니? 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휘력을 검토할 때 장풍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1분에 한 문제 정도는 풀어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한 문제당 1분 꼴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7번, 18번, 19번, 20번 전부 다 얘들아, 한 문제를 거의 3분에서 5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20분 문제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얘들아 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면 조금은 이제 시간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또 하나 깊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장풍이 가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뭐 (3번) 같은 문제 (8번) (10번) (13번) (15번) (17번) 이 디귿 보기가 문제였어요 디귿 보기 그러니까 기억 이유는 얼추가 괜찮아 어 괜찮은 것같아 근데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치기가 못하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수없이 봤지만 야 보기치기 한다고 해서 그게 맞니 항상 두개의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때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의 보기를 완벽하게, 확신 있게 문제를 풀어야지.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 굉장히 마음이 가볍게 넘어가는데, 디귿 보기가 굉장히 조금은 까다롭고 어렵고, 이게 맞나 헷갈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그 찝찝함이 누적되어서 뒤로 갈수록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형식의 9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장풍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월 모평에 대한 해설 강의를 꼭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찍을 때 장풍이 어떤 하나의 철학이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가리키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장풍이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혔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해설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을 통해서.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설 강의를 꼭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5담류 1위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푸는 거는 해설 강의에서 풀 거고, 얘네들의 특징을 보자. 왜 얘가 5담류 1위가 1위가 될 수밖에 없는지. 자 갑자기 얘들아, 질량이 나와요. 자, 나는 이 9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1등급 컷이 44점이고, 나는 3등급입니다. 장풍이의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선생님, 요번에 저 4등급 찍었어요. 3등급 찍었어요. 저 어떡해요. 이런 것들을 논할 때가 아니야. 왜? 코앞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뭔가를 준비해야 될지 아주 깊은 반성의 시간이 이 9월 모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이 18번 문제, 어 18번 문제가 왜요 문제가 왜 오답률이 1위밖에 될 수가 없었느냐.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너무나 뻔한 자료예요. 표면으도 나왔죠. 반지름 나왔죠. 6월 모평부터 계속 겉보기 등급 나오고 광도계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들아 광도 계급 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서 별의 물리량에서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온도의 내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루트 L에 비례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해 왔는데 갑자기 얘들아 질량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한 단계만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별 것도 아니거든. 왜 얘는 어, 주결성이고 얘는 거성이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질량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생각을 확장시키면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당황한 거죠 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자료와는 좀 다른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별의 물리량에서 광도를 비교하고 반지름을 비교하는데 주결성이냐 거성이냐를 통해서 질량을 물어본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수 있는 건데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문제가 제대로 풀렸다 아닌 것 같아 조금은 MMO에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8번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요번 또 9월 모의고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6배보다 멀다. 항상 얘들아 정수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어떠한 기준으로 400메가파섹보다 멀다. 여섯 배보다 멀다. 상대적인 기준을, 즉 상대량을 비교하는 그러한 보기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라 것. 간단하게 정수 딱 여섯 배 10배 이런 것이 아니라 여섯 배보다 멀다. 400메가파스 보다 멀다. 간단하게 정수로 나온 것은 얘들아 20번의 디귿보기밖에 없어요. 20루트 26, 3, 공전속도. 어마게 얘들아 이렇게 20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게 애매모호한 거고. 그죠? 직업보기는 별거 아니었고요. 자, 5답률 2입니다. 자, 이거죠. 20번 문제. 여기서 보면, 공전속도가 26도 3. 딱! 정확한 숫자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t1부터 t5인데, 더들아 여기서 하나의 주기는 t1에서부터 t4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공전할 때, T3에서 T1까지가 120도. T1에서 T2까지가 120도.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또 풀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십자 형태가 아니고 3분의 1씩 주기라는 것.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의 깊이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20번이라고 하는 이 문제 문항에 대한 이 아우라가 있어요. 왜냐면 이 문제 빨리 끝나고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네. 점점점 시간은 쫓겨오네. 20번 문제 생각의 폭이 점점점 좁아지네. 등짝에 식은땀 한 방울 쭉 흐르네. 에라 모르겠당.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항이 20번이야. 지금까지 보았, 보지 못했던 그러한 유형의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사실 20번 문제는 내가 해설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야 이거 수학 아니냐? 어? 거의 수원이야. 어? 그 지구수학이에요. 지구수학.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다라는 것. 자, 다음. 17번은요. 가장 아까 전에 도 말씀드렸듯이 디귿보기입니다. 디귿보기. T식이 우주구성요소 우주 중 근데 요번 또 9월 모평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단조건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조건.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18번 문제에서도 별 나와 다는 같은 거리에 있다? 겉보기 등급이 열등급 차? 이렇게 단조건이라고 하는 거, 문제의 조건을 완벽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여기서도 단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주의 크기는 은하간 거리를 나타내. 은하간 거리를 나타낸 척도로서 우주의 크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부피가 8분의 1이었다라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지만이 풀수 있는 그디급복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러한 단조건을 문제를 풀때 장풍이가 해설 강의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문제를 풀때 얘들아 여기에 나와있는 조건을 하나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문제를 잘못 푼 거라고 이해됐죠? 여기에 있는 것들 단조건을 활용하면 디귿보기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연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많이 문제를 풀어봤을 텐데 여기서 1.8a, 1.6a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절대연령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해서 장풍의 암기법이 있었지요못쌓이고 이리로 오던 중에 욱신욱신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잘 활용했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5위는요, 여러분들이 얘들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표가 나오고 분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대류와 복사라는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장풍이는, 아, 중심액, 대류, 복사층, 대류층, 대류액, 복사층, 그리고 마침 1배와 5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것 중에 옛날에 우리가 지혜력이나 지속력에서 장풍이가 언급했듯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복사층은 약70%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었어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 장풍이는 이 후에, 9월 모평 후에 학습법을 제시합니다. 자, 우선 얘들아, 수능은 이거보다 어려울 수 있고 이거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1, 2등급인 상, 상위권 아이들은요, 시간 배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휘력 어퍼컷이라든가 이런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 장풍의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배분을 잘 노력해 주시고, 3, 4등급의 중위권 아이들은, 중위권 아이들은 계산을 좀더 빠르게 할수 있는 연습을 좀해 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얘들아쌩뚱맞게 나오는 그 10번 문제, 퀘이사 문제 있었죠? 그 퀘이사 문제에서 은하까지 거리 4 0 0메가파셋보다 멀다라고 하는 것을 후퇴속도, 왜냐면 얘들아, 이 숫자가 좀 더럽잖아요. 왜656.3 바로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수점들을 빨리빨리 잘 계산할 수 있도록 장 쿠이가 여러분들이 조금은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시간 단축을 하고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얘들아,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포기를 하거나 생각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상위권이건, 중위권이건, 하위권이건, 하위권은 얘들아,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의 단계. 문제를 보고, 문제의 자료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 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단계적으로 생각해내고 추론해내야 되는 것인지, 자신의 단계를, 생각의 단계를 꼭 확실하게 세워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풀때 루틴을 꼭 만드셔야 돼요. 지구과학원에서 등급이 낮은 애일수록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다가갈 때에들아 문제를 읽으면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생각의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공부를 좀덜한 친구들은 그냥 무작정 막들이댑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러므로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생각의 단계를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보면서, 아, 이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의심하면서 문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니? 문제를 풀면서, 어, 이 자료는 왜 나왔지? 나와 다의 거리가 같다? 이건 왜 나왔지? 우주의 팽창의 척도는 은하간 거리를, 은하간 거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런 조건은 왜 나왔지? 자꾸 왜 나왔지? 그럼 이 조건은 어디에 반영되는 거지? 이 조건은 어떤 보기에 반영되는 거지? 자꾸 자꾸 의문을 세우고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9월 모평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뭐 기분 좋고 필요도 없고 기분 나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잘 보면 돼요. 11월 14일 수능 때다 맞으면 됩니다. 자음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부족하거나 놓쳤던 개념들이 있으면 지속력으로 빨리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지휘력 실전 모의고사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이라든가 조금 어려운 당황한 문제가 나와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멘탈의 훈련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풍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방송도 많이 하고 뭐 설명회도 많이 해요. 방송을 할 때는 그때 순발력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설명회는요. 선생님이 몇천 명 앞에서 나의 의견과 나의 얘기를 전달합니다. 굉장히 떨려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얘들아 굉장히 떨려서 그 연습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풍이는 그 설명회 때 입을 옷도 입어봅니다. 왜? 옷을 입고 리허설 뒤에. 왜냐면 하 어, 이 옷을 입었을 때 목이 좀 쬐이나 이 옷을 입었을 때 자꾸자꾸 어, 땀이 너무 많이 나나 이런 것까지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30분 동안의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하기 위해 50번, 60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도 떨려요 그래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 풍만이들 당연히 설명회와 수능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지만 수능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습을 하고 아무리 실전처럼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수능 날 무조건 떨릴 거예요. 그런데 장풍이는 설명회 할 때더라 에 힘을 뺍니다. 힘을 빼는 이유는 자신감이 내 몸속에 꽉 찼을 때 그때 힘이 빠지면서 설명회가 성공을 하듯이 너희들도 지금부터 나만의 자신감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 푸는 요령을 습득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내몸 안에서 꽉차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모평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랑 같이 해설 강의 들으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꼭 파악하고 나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매도 오늘도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풍말니 forever!